팍스경제TV가 다음 달부터 러시아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유라시아 최상위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인 KHL 경기가 국내에서 방송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봉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판을 지치는 힘찬 스케이팅. 망설임 없이 상대 선수에게 몸을 날리는 강렬한 보디 체크. 상대 선수를 압도하고 속이기 위해 펼쳐지는 현란한 스틱워크. 새하얀 얼음판 위에서 지름 7.6cm 퍽을 놓고 펼쳐지는 격렬한 전쟁은 남성미 물씬 풍기는 아이스하키만의 매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 하키 리그인 러시아 컨티넨탈 아이스하키 리그 KHL을 팍스경제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팍스경제TV는 러시아 컨티넨탈 아이스하키 리그 TV와 계약을 맺으며 국내 생중계와 온라인을 포함한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스하키 강국 러시아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국내에 생중계합니다. 국내에서 KHL 경기가 방송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팍스경제TV는 KHL 경기 중계를 통해 한국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애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스하키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끌어 비인기 종목에서 인기 종목으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러시아 컨티넨탈 하키 리그는 러시아 슈페르리가를 계승한 아이스하키 리그입니다. 동유럽과 러시아, 북아시아 등 유라시아 최상위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KHL 리그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 28일 시즌 종료까지 이어집니다. 빡센 뉴스 김봉주입니다.